안녕하십니까. 오늘이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대구 국동방송에서 방송되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프로의 고정 게스트, 근데 당분간 같아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한 시간을 주셔가지고 오늘 첫 방송하러 갑니다. 시간은 길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찬양을 들으니까 시간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열렸어. 보고 있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최정민입니다. 급식체라는 말을 아세요? 네, 처음 들었을 때는 뭐 급식 먹고 체했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저랑 같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뜻을 바꿔요. 한 마음을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생각에 젊은 세대의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 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새싹이가 처음 들어오죠. 네. 날씨 리포터는? 네, 저희 전화 연결. 옥상에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급동정보. 잠시 후에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기성 게스트가 없고요. 전화 연결을 하는데 잠시 함께 하신 목사님 부탁드려요. 기성 게스트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원 리포터 나와주세요. 끝났을 때 박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함께 할 시간입니다. 교육학교 회복 프로젝트 별나줄로 함께 합니다. 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먼저 저희 프로그램 같이 만들어주는 타그나 PD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그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네 분의 목사님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본인들이 직접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못생긴 사람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경북 예대상업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근무하는 송병준 목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잘생긴 목사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지랑 다르게 하시네요. 네, 자, 네, 저는 대구동신교회 임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있는 목사 중에 가장 잘생긴 목사, 대구 반야울교회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병호 목사입니다. 네, 각자 다 본인의 대본을 쓰고 오셨어요. 자, 이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저희가 그 새로운 시도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침부터 아이들을 깨워서 한번 방송을 한번 듣게 해보면 어떨까? 자, 사진이 들어와 있는데 그 찍으신 분들 중에서 고양이와 같이 사진 찍어 보내주신 분이 우리 그 김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시라고. 예, 저희 반야울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얘기에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인가요? 2학년입니다. 2학년? 예. 아, 2학년이니까 아직 학교를 안 가죠? 예, 예. 제가 알기로 2학년이 학교를 제일 늦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교목이라. 2학년은 언제? 2학년은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아, 다음 주 수요일. 1학년이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대안학교 등교길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 예, 우리 이정희 목사님은 어떤 느낌이신지? 네, 이제 초등학생 같은데요. 중학생? 너무 남매인 것 같고. 네. 잘생겼어요. 마스크 쓰니까 너무 눈매가. 네. 날카롭고. 네. 멋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할 얘기가 없어서 저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고3이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2학년이 이제 시작합니다. 중학생은 언제 시작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제 딸이 중학생인데. 네.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시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처음 하면서 먼저 아이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목사님들은 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교회가 시골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수련회 가서 제가 간절함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어요. 제 친구는 뭔가 진도가 나가는데 저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청소년들을 수련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련회면 수련회, 부흥회면 부흥회, 혹은 교회, 교회면 교회, 원하는 집이다. 집이면 집, 학교면 집. 집에서 주님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네, 가능하죠.
주님 언제 어느 곳이나 다 계시니까. 네. 네. 그리고 내 방이면 내 방. 네, 그렇게 연락을 주셔도 좋으니까. 지금 제 앞에 선물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아, 이 선물들 중에서 만화로 된 성경. 아, 가지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저는 고3 때였거든요. 네, 고3 때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네, 노래를 잘하시나봐요? 아니 합창단은 뭐 그냥 노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나는 못 들어갔는데. 아, 이재규 목사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분이랑 같이 하면 방송사고는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방송쟁이죠, 방송쟁이. 아, 그러니까요. 네. 천상이에요. 준비된 방송쟁이입니다. 네, 준비만 됐네요. 라디오형 같죠? 네? 라디오형. 아, 라디오형? 네, 비디오 말고. 네, 우리 형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문제를 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 이 문제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와, 어렵다. 네, 학교도 안 가는데 수학 문제 낸다고 필요한 청취자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은하필이? 수학 문제 드립니다. 다음 숫자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숫자 잘 들어보세요.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에 무지개의 색깔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아, 어렵네요. 어려운데요? 아, 아. 아브라함이 서른데? 저희가 보통 예전에 수학 문제, 그 주관식 문제를 풀 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네. 네, 저는 그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0 아니면 1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루트 2를 루트 2. 루트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70년대생인 것 같은데 루트. 야. 루트. 아무튼 루트. 지금 야, 루트 2는 문자 못 보내네. 네, 루트 못 보내요. 예, 그림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루트 2는 답이 안 나오네. 네, 세이어스의 높이 계신 주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니까 잠이 확 깨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라디오를 크게 켜신 다음에 아이의 귓가에 이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지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다음 세대의 세우는 일이 중요하죠, 성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자, 저렇게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이정희 목사님 준비하셨죠? 네, 문제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낼게요. 두 번째 문제만 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이 가시나무 가운데 무엇과 같이 표현해요? 성경은 이게 나오죠, 그렇죠? 네.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책에 나오죠. 예. 아가서 나오죠. 아가서. 아, 그래서 역시 김병욱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그 부흥회 때는 성경을 많이 빨리 대답을 못하셔서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이에 성경을 많이 읽고 오셨어요. 많이 읽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아가서에 나옵니다. 네, 아가서에 나옵니다. 아가서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네, 구약에 있습니다. 성다. 아. 그렇죠. 야, 이게 목사님 유명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그러네요. 네. 아우, 예. 이런 대답 빨리 못하면 아이들이 실족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얘기를 뭐 방송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는 또 운동을 처음에 하셔가지고 예, 예. 해도 되는 거 맞죠? 아, 괜찮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태권도 전공해서 국가대표 되고 싶은 게 네. 꿈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꿈을 또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지금 주님 나라의 국가대표 되셨죠? 아멘. 야, 그럼 저희는 상비군인가요? 정말 상비군이면 다행인데 아, 후보일 수도 있어요. 예. 자, 임성진 목사님 언제 주님을 만나요? 아, 저는 송병준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아, 둘이 같이 만나신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야, 오늘 방송 쉽지 않습니다. 계속 이게 그러네요. 네.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날 결단했습니다. 주님이요. 야, 국가대표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럼 저희는 상비군 두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야, 아침부터 이게. 그래서 수혈하네요. 사실 그 네 분이 앉아 있는 것도 둘둘이 나눠져 앉아 있어가지고 경쟁 의식이 좀 강한. 아, 예. 네. 그건 아닌가요? 네, 저희 팀 나눴습니다. 잘생긴 팀, 못생긴 팀 나눠져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못생긴 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잘생긴 목사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못생긴 팀입니다. 3분 정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분 넘어가면 아이를 다시 재우셔야죠. 아, 네. 3분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 한번 잘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맞죠? 예. 아, 오늘 방송 쉽지 않습니다. 예. 자, 목사님의 메시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고민하다가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다음에 대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인류를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인류의 시조라 그러고 노아를 인류의 중시조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시조는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이라고 나오네요. 딱 맞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멘트할 때도 나왔는데 저는 옛날 사람 맞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가 1988년도였거든요. 올림픽 할 때. 저 같은 사람들은 3월 2일이 그냥 개학날이잖아요. 무조건 개학날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개학도 했고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 영상 올리고 과제 내고 또 출석 체크하고 또 수요일부터는 고3 등교해서 시작했는데 학교 가니까 재밌는 게 교실마다 칸막이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못 넘어가도록. 학교에 있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모두 다 처음 겪어보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인류를 새롭게 출발하는 노아의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을 걷는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본문이 떠올랐는데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늘 본문이 본 것처럼 짐승과 새를 잡아서 재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홍수가 시작될 때 기록인 창세기 7장을 보시면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감이 옵니까? 노아가 첫 예배 드렸던 그 짐승과 새는 지구상에 1억 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수천만 마리의 새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니까 14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제사를 작심하고 14번 드려버리면 양이나 소는 멸종되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 드린 예배의 가치는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정말 귀하고 엄청난 예배를 드린 거죠. 등교하는 차 안에서 아니면 이제 온라인 수업 1교시를 기다리는 집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에게 이 주어진 새로운 출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첫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니까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대신에 피값으로 주고 산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죠. 그 이름값, 이름의 값어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1절 상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 바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분 된 것 같습니다. 3분이 약간 넘은 것 같아서 유명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뭘 세상에 100분 아침에 진짜 많이 들으시네요. 문자 100개 넘게 올 줄 몰랐는데. 전 최근에 아맞다라는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맞다. 네, 제가 참 구식인 것 같습니다. 아 왜요? 네, 요즘 아이들은 제이어스 찬양을 좋아하는데 저는 아맞다가 좋습니다. 저도 아맞다가 좋습니다. 네, 저는 아맞다가 제 카톡에 그 배경음악으로도 깔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잠깐 불러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네. 잠깐 불러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널 죄송하네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이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가 교회학교 프로젝트, 회복 프로젝트 별다줄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 반가운 분이 현재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사 역자 유은성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자고 있는 아이들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뭐 공중파 뭐 TV, 라디오 뭐 할 거 없이 종횡무진하면서 많이 나오시죠, 그렇죠? 아, 아닙니다. 네. 그렇게 또 바쁘신 분이 또 이 아침에 저희 방송 축하해 주려고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청소년들을 지금 격려하려고 이 방송을 지금 시작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네. 출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굉장히 뜨거운 반응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고 이렇게 직접 참여하실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아, 그 열기들이 정말 너무 대단하구나. 예, 또 극동방송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 클릭비전이라고 한 10년 됐어요. 와, 네. 그래서 참, 예, 청소년들 참 많이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또 아이들의 아빠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 유별과 유화 이제 그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겪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다가 그 요즘에 앨범을 내셨는데 뜻깊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연하는 음원들을 출시하다가 제가 최근에 예배가 다시 시작됐잖아요, 교회들이.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기다리고 또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 서로 축복하자, 격려하자는 그런 제가 축복 성향을 만들었어요. 네. 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네. 사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아이들마다 그 아이 맞는 노래를 불렀는데 만들었습니다. 작곡해서 가족들이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또 청소년이 됐을 때도 방황할 때도 노래를 불러주면 아이들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시 너무 기쁘셔서 태어날 때도 그리고 또 예배로 다시 나올 때도 기쁘셔서 축복하는 축복성을 하나님께 불러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기철 목사님 글씨 가사에 제가 불러주신 목사님 부탁드려서 목사님 드시고 제가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아침에 방송을 듣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일 수 있죠. 그렇죠?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으로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아침에 저희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네, 우리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죠. 진짜로 아이들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꼭 네. 오셔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자, 찬양사역자 유은성 전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좀 주시면 좋겠네요. 송 목사님. 예. 기존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저녁이었는데 아침에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 같습니다. 출발을 했으니까 잘 진행하고 더 힘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는데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오늘 활약한 게 없어서 잠깐 집에 가서 이불킥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좀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그라 PD님도. 네, 오늘 정말 함께해서 기뻤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인터뷰를 나눴던 유은성 전도사님의 신곡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입니다. 제작진에게 저는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잘 가네. 한 시간 이제 끝나네. 시간이 짧아요. 되게 짧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아침에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깨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수동적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이 계속해서 방송을 하셔서 방송을 많이 듣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방송 바로 하고 학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가 제일 부담스러웠는데 진짜 한 3분 5초? 3분 설교했는데 3분 5초 정도 했다는데 제가 이제 시계가 등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맞춰서 말해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설교하고 이제 원고 읽고 하는 설교하고 또 이제 마이크 앞에 놓고 있으니까 왜 눈이 두 개인데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원고가 이렇게 약간 그렇지 가리잖아요.
관해서 애매한데 뭐 그래도 뭐 대충 예, 했습니다. 이제 학교 가는데 출근 시간하고 약간 걸려가지고 약간은 밀리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